와우, 빵빵한 싱킹 공간에 차박용 전기 장치, 상부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 그리고 측면에는 전기 장치 컨트롤러,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부시동 상태에서도 즐길 수 있는 자체 스피커 내재,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승 황제 차박의 여유로운 공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4세대 신형 카니발의 꽃 아트원 황제 차박 4인승 데모카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오늘 출고되는 차량 4인승 데모카, 즉 천만 은퇴자들을 위한 최상위 버전 황제 차박 캠핑카 소개합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고요.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재질, 기아 순정과 모두 다릅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 거의 대부분 외장은 비슷합니다. 자, 실내 쪽도 이렇게 문을 미리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많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2022년형 풀옵션 차량에 이렇게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조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유튜브 영상 실행 중이고요. 그리고 도어 트리밍은 그대로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분위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모두 다 아시죠? 빵빵한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아트원만의 컬팅 자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또 대조되는 코튼 베이지, 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새들 브라운과 비교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들은 순정 그대로 사용했고요. 자,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일렬과 트렁크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아주 예쁜 라인 매트가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나름 잘 어울립니다. 자, 일렬 쪽은 대부분 동일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4인승 차량 비추고 있는데 바닥 쪽에 보시면 아주 넓은 거실 공간 확보했습니다. 왜냐? 4인승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인데요.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합니다. 자, 앞쪽에는 그냥 제가 캠핑 박스, 쉽게 얘기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박스도 하나 연출해 놨습니다. 자, 측면 쪽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블랙 하대 블랙 컬러의 원단을 사용했고요. 햇볕 차단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톡톡히 볼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트 포켓도 한번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리모컨을 보관할 수 있는 아트 포켓, 아트원 의장 등록된 제품입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시트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깔끔하게 비춰봅니다. 어떠신가요? 상부 쪽 디자인 정말이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형 제품이고 딱딱 맞춰서 완성을 하기 때문에 잡소리도 없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장 큰 장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시면 억울합니다.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이렇게 웰컴 등 그 사이에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는, 즉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실내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전체적인 디자인 확실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환영한다고 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떨어지는 에어덕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바람
골고루 밑으로 쏟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상부 쪽 디자인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봅니다. 어떠신가요? 정말이지 이 정도로 디자인 뽑아내기 힘들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나름 꽃이라 할 수 있는 실내 디자인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그리고 측면 쪽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넓은 거실, 요트, 바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두 모습 보여드립니다. 4인이 평소에는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2인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만들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천만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상의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출고되는 차량, 후면 쪽에서 전기 장치 및 기타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약간 흐린 겨울 날씨 나름 포근합니다. 후석 속에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석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름 늘 설명했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챕터 선팅 필름, 그리고 042-85-77 로고,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우측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가 됩니다. 자, 후석 쪽도 4인승 개방해보겠습니다. 후석 쪽 트렁크 살짝 열어봅니다. 자, 후석 쪽, 상부 쪽부터 비칩니다. 상부 쪽에는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블랙 원단 되어 있고요. 캠핑 등은 이렇게 실내 등을 중간에 놓으면은 캠핑 등이 들어옵니다. 캠핑 등은 트렁크가 닫히면 자동으로 꺼지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개방 시에는 상하 작동. 늘 설명드립니다만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확실히 다릅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뒤쪽으로 완전히 빠진 상태. 물론 롱레일을 통해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캠핑 시에는 차실 밖으로 전동 침대 시트가 튀어나오는, 하지만 현재는 승차 모드고요. 승차 모드에서 안쪽도 한번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넓은 거실, 그리고 승차 모드 방석 부분에 보고 있습니다. 자, 뒤쪽 전기장치 설명합니다. 3세대든 4세대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이지 신의 한수.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기장치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현재 시동을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다소 보이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와 에바스페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싱킹 공간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 박스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싱킹 공간 정말이지 다른 차에는 없는 아주 유용한 공간,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남고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볼 건데요. 얼마든지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즉, 롱레일을 통해서 앞쪽에 2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즉, 적재 공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넓은 적재 공간에는 캠핑 장비 등 다양한 물건들을 넉넉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도 당연히 작동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면 끝. 아트원에서는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을 합니다. 왜냐? 10년 이상 사용해도 고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방석 부분 내려올 때 잡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등판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방석 부분이 층이 지는 이유, 승차 시에는 승차가 편해야 되고 취침 시에는 방석이 등판과 완전히 붙여줘야 됩니다. 즉, 별도의 버튼을 이용해서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언더 서포트 버튼, 언더 서포트가 올라와서 시트의 연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는 관계로 상부 쪽 한번 영상 더 비춰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상당히 깨끗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만 실행하면은 끝!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전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모드가 됩니다. 여기에 당연히 헤드레스트를 뒤로 당겨주고 양쪽에 팔걸이 부품을 옮겨주면은 헤드레스트,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는 이렇게 수납함을 놓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됩니다. 즉,
천만 은퇴자들 평소에는 4인 승차, 그리고 차박 시에는 2인이 아주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자,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자리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다시 한번 비추겠지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취침 전 이렇게 누워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아톤 글루밴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전기장치 확인해야 됩니다. 전기장치 역시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31도인데 30도로 맞추겠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이 되고요. 옆에는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본 전원 버튼은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 시청할 경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에 열선 공급할 경우, 그리고 USB-C가 아울렛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산철 배터리 200A 100% 충전이 되어 있고요. 220V 인입장치, 그리고 220V 출력장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마찬가지 220V 출력장치가 하나 더 있고요. 220V를 사용할 때는 본 스위치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4세대 신형 카니발 이렇게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4인승 모드로 출고되면은 은퇴자분들 한겨울에도 아주 여유있게 차박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요즘에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출고로 보답을 하고 있으니 계약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 날씨 치고는 나름 포근합니다. 포근한 날씨 주말이 되면은 여행하기 딱 좋은, 특히 은퇴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상의 버전은 바로 황제 차박 4인승이 아닐까 사려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Remember